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고품격 정치 토크가 그리워서 다시 모셨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전 대통령 비서실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웠어요? 아. 저도 어떤 방송보다도 예. 그래도 KBS가 가장 공신력 있는 예. 편안하시죠. 국민의 방송 KBS가 예. 제일 좋죠. 예, 역시 뭐 그래도 최종 사실의 확인자는 KBS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죠. 예. 고정 출연을 예. 뭐 압력은 아니겠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뭐 열심히 예. 방송도 하고 예. KBS 외 방송도 하고 예. KBS 외 방송 예. 또 김어준 예. 거기도 어제인가 나가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제 예. 겸손은 힘들다 첫 개국을 했는데 예. 이제 매주 화요일 겸손은 힘들다 두 번째 제가 나가서 예. 엄청나더라고요. 사람들의 반응이 예, 동접이 예. 제가 들어갈 때 16만 몇 천이었는데 예. 19만 6천 나와서 20만 채우자 했는데 하고 뭐 지금 유튜브로 나온 것이 거의 90만 하루 만에 예. 그리고 구독도 한 80만 예. 올라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뭐 딱히 뭐 경쟁 프로라 할 말이 아니 그러니까 예, 같은 이제 라디오가 아니어서 뭐 예. 최경영 최강시사는 예. 달렵죠. 예. 거기에서 또 안 푸신 정보 또 훨씬 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여기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건 못 하겠는데. 그게 있어야죠. 예. 지금 당내 분위기가 복당 이후에 어떻게 느끼세요? 제가 복당을 했다고 해서 예. 내가 당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당에 나가보지도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아. 예. 그래 접촉이나 뭐 이런 거는 훨씬 더 물론 자주. 물론 접촉하고 예. 의원들도 만나고 또 저는 가만히 못 사는 사람 아니에요. 예. 이재명 대표하고 한 번 식사를 했고 예. 전화로 제가 할 수 있는 그 어드바이스를 해요. 예를 들면은 야당 대표로 처음으로 검찰에 출두를 하고 지도부와 당원 의원들이 나간다. 이걸 나쁘게 국민의힘에서 매도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다. 김대중 총재는 안기부에서 국정원의 조사를 받을 때 서경원 의원 월북 사건 때문에 네. 모든 지도부 모든 의원 모든 당직자, 모든 당원, 모든 시민들이 엄청나게 몰려갔다. 나도 갔다. 예. 그렇게 해서. 당시에 김대중. 예, 그렇죠. 예. 부당한 안기부의 수사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 예. 당연히 당대표 혼자 들려보내겠느냐. 지금 국민, 검찰. 국민인 같으면 자기들은 혼자 할 거예요. 거기는 의리가 없는 당이에요. 아, 거기는 의리가 없다. 국민의힘은. 아니, 그리고 당이란 예. 게 뭐예요? 예. 무리당자스러운 거예요. 동지가 하는 거예요. 동지가 탄압받아서 무고하게 검찰 수사 받으러 가면은 그냥 혼자 내보내요? 그건 아니죠. 아, 제가 예. 이번에 검찰 조사 받았잖아요. 예. 그때도 몇십 명 왔더라고요. 저 아는 친구들이. 아.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지인들, 친구들은 늘 올 수 있는 것이다. 응? 예. 동지에도 없고, 의리도 없는, 그, 국민의힘하고 달라요. 거기는 당원이 없어요. 예. 거기는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경제, 국방, 외교, 총체적 실패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당내 민주주의도 안 하잖아요. 국민의힘? 네. 국민의힘. 아, 그러니까 옛날 권위주의 시대 때 총재가 당대표를 임명하듯 네. 지금은 레드카드를 착착착 줘가면서. 국민의힘 이야기하기 전에 민주당 이야기부터 해야 되니까. 민주당 얘기할 게 없어요. 잘하고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다른 분들 뭐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꼭 그런 뜻맛은 아니다. 나라 전체의 이야기다라고 했지만 교토 3구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교토 3구를 네. 얘기를 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다니까요. 아 그랬어요? 네. 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의미가 뭐냐. 플랜 BC. 플랜 BC는 네. 이재명 후에 예. 어떤 사람이 플랜 B로
플랜 C를 세우느냐 이게 아니고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중대선거구를 정치개혁을 또 노동개혁을 이런 개혁의 기치를 들고 당에서 한 손에 사법 리스크 한 손에 개혁의 기치를 들고 나가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법 리스크만 메어 있으면 민주당이 되겠느냐 정책 대결을 하고 개혁 대결을 해라 윤석열 대통령한테 개혁 맡겨놓으면은 독선적 반민주적 개혁하지 않느냐 화물노조에서 그렇게 정부안을 받았어도 수용하지 않고 발로 밟아버리면 그 개혁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노동개혁 같은 것도 국회에서 국민 당사자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협력해서 개혁안이 나와야지 대통령이 그냥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치, 정책, 층위가 다른 아젠다 설정.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 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도 집권 8개월 만에 무엇을 하겠다 하고 아젠다를 던진 것은 이번에 처음이에요. 중대선거구 개혁을 하겠다. 노동개혁, 교육, 연금. 3대 개혁의 화두를 던졌잖아요. 그건 처음으로 잘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대통령이 구체적 개혁안을 안 냈다. 이건 대통령이 구체적 안을 개혁안을 내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해야 된다. 화두를 던지면은 국회에서 항상 국민과 특히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문가가 논의를 해서 개혁안을 내놓아야지 화물연대식 독선적 반민주적 개혁안은 안 된다. 그리고 저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자, 박근혜 후보가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국민통합을 갖다 대통령 돼버리잖아요. 예, 그때 미국의 그랬었죠. 클린턴 대통령도 동성애 반대 공화당 정책을 갖다가 대통령 되지 않느냐. 저는 계속 3대 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이 TF를 만들어서 해라 했는데 안 했잖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민주당 중진 의원들도 만나가지고 이 개혁을 해라. 개혁과 혁신을 해야지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관련된 개혁들의 주도권을 민주당이 잡고 당연히 그래야 대안을 내놔라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혁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민주적 개혁을 하는 거죠. 국민이 참여하는 개혁을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독선적 반민주적 개혁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더 지지받는다. 그리고 개혁은 경쟁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까 부당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 부당하죠. 부당하다. 같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대통령 바뀌니까 다시 부르고 자 보십시오. 아드님 문제도 무혐의 처분한 건 다시 하겠다. 이재명 대표 아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 가족에게 총체적으로 검찰의 칼날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야당 단합이다. 저는 그래서요. 강준만 교수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악마화시키지 마라.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도 대통령인데 악마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 저는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3분의 2 의석을 가지고 있는 여소야대의 제1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악마로 만들지 마라. 모든 것을 갖다 붙여가지고 검찰 소환하고 망신 주고 기소를 하고 이게 되겠느냐. 비리가 있으면 해라 이거죠. 그러나 아직까지 없잖아요. 그런데 있는 것처럼 그냥 모든 신문, 방송, 인터넷, 국민 와글와글해서 되겠느냐. 이러면 정치가 안 되죠. 악마화시키고 있다. 악마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 정치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협치를 할 때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마를 서로 만들어가면 충돌밖에 없고 그 사이에 우리 국민은
우리 경제는 나락으로 빠지지 않냐고요. 그러면 최근에 지금 다시 TF 논의를 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 이것도 이런 충돌의 일환입니까? 저는 예.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잖아요. 이재명 특검을 하고 예. 김건희 특검 하지 마라. 그 약속도 지켜야 돼요. 이재명 특검을 하고 김건희 특검은 하지 마라. 하지 말자. 이 얘기 했잖아요. 그냥 검찰에 놔두자. 예, 그렇죠. 근데 이재명 특검. 아니, 그러나. 예.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는. 예.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도이치뱅크? 예. 뭐, 그.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 예. 거기. 그니까 나오고, 진술로 나오고 있잖아요. 예. 검사가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건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왜 이재명만, 이재명 부인만, 이재명 아들만 하냐 이거죠.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소를 할 게 명백하게 느껴진다. 12시간 조사를 받고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인데 그렇게 느껴지셨습니까? 처음부터 기소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기소하는 것이다. 아니, 검찰은 네. 뭐. 그대로 놔두겠어요? 국감한테서 내보낼 걸로 알았어요? 안 그래요. 아, 저도 갔잖아요. 예. 저도요. 검찰에서 예. 구속을 강하게 검토를 했지만은 제가 그런 게 아니니까 검찰도 이거 구속영장 청구에다가 이재명 망신 주고 예. 박지원 망신 줄 것 같으니까 사법부에서 기각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못한 거죠. 지금 상황은 성남 FC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구속영장 기소하리라고 봐요. 기소하리라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엄포는 놓지만은 네. 마치 자선을 베푸는 것처럼 불구속 기소를 할 거예요. 아마도 불구속 기소할 그렇죠. 것이다. 네. 그것이 검찰의 행태예요. 근데 이제 지금 줄줄이 사탕처럼 무슨 저 영장 나올 것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 영장 나올 것 같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영장이 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를 할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변호사비 대납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시점에 되면 검찰이 정말 구속 기소를 할 수 있다. 뭐 이쪽으로 그 건을 지금 잡고 그 건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쌍방울 회장도 네. 어제 태국에서 잡혔더라고요. 네. 이것도 지금 뭐 북한에 돈 준 건 이재명하고 관계 없어요. 그런데 자꾸 관계 있는 것처럼 네. 나온단 말이에요. 자꾸 군부를 떼는 거예요. 네. 군부를 떼니까 국민들은 연기 보고 네. 아, 저 이재명이 또 쌍방울하고 네. 북한에 돈 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주시하는 게요. 청와대 정무수석이 소스를 알았어요. 시사저널이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는 계속 검찰의 출두 명령서가 통보서가 갈 거고 국회에는 체포동의서가 갈 거다. 계속 갈 거다. 이거 보면은 시사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정무수석이 아니고 용산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용산 대통령실의 정무수석. 예. 네. 예. 네. 네. 그러면은 저는 상당히 정치적 계산을 하는구나. 당장에 안 할 것 같아요. 당장에 안 하고 내년 총선까지 계속 끌고 가서 만신창이를 내 가지고 민주당이 총선을 어렵게 하고 또 이재명 대표한테 많은 상처를 주려고 하지만은 정치는요 네. 계산대로 안 됩니다. 계산대로 안 될 것이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시사저널의 보도가 맞고 그게 용산 대통령실의 뜻이라면 그리고 검찰은 그게 계속 그 뜻이죠. 정무수석이 네. 시사저널한테 얘기했다고 예. 다 알려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소환 조사를 받고 그러면 아무래도 언론 보도랄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이게 그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당 안에서는
이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총선 전에 탈당 요구가 당내에서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 건전한 당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예. 더 심한 얘기도 나와요. 아, 더 심한 얘기는 뭐죠? 나는 그렇게 해서 봐요. 예. 그렇지만은 지금은 부당한 야당 탄압에 대해서 일치 단결해서 싸워야 된다. 지금 이 시점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된다. 뭐 대행체제나 비대위나 이런 거 논의할 필요가 없다. 그걸 왜 논의합니까? 논의하면은 그건 민주당이 치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확실한 유죄 입증을 잡아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도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 지금은 아니잖아요. 다 아닌 것을 어떻게 해서 나 또 김대중 대통령하고 비교했다고 야단치는 절대 그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도 없었으니까 승리했잖아요. 박지원의 대북송금 특검 150억도 제가 안 받았으니까 수표 추적을 통해서 승리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재명은 자기가 아니라 가는데 미리 드러놓습니까? 미리 장례식 합니까? 이건 아니지. 미리 장례식은 아니다. 그렇죠. 싸워야지. 그러나 당에서는 몇 사람들은 그런 의혹을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나는 역시 민주정당이다. 아니 국민의힘 보세요. 당대표 경선을 당원과 국민이 선출하는 당원 당규를 100% 당원으로 해라. 결선 투표해라. 내가 지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내 민주화도 하지 않았잖아요. 마치 월드컵 16강에서 테일러 심판처럼 레드카드를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벤츠 감독한테 주잖아요. 전체적인 비난을 하잖아요. 자, 권성동 아무리 윤핵관이어도 너는 아니야. 나경원 웃기지 마 하지 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웃기지 마 하지 마라고 분명히 시그널을 보낸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그러면 나경원. 우리나라 여성 정치인 중 현역 중 그래도 나경원 비록 여당이지만은 얼마나 잘 성장했어요. 우리 민주당의 박영선 등 얼마나 성장 잘했어요. 그런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나경원 의원이 자기가 대표 경선 마음이 있었으면 부위원장 기후대사 안 받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양손에 딱 들고 그것도 먹으려고 이게 잘못이야. 그래서 나는 당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두직을 버려라. 안 버리고 뭐 정부직은 파타임으로 하고 당직 당에 들어와서 그거 이러고 하니까는 날벼락을 맞은 거지. 그래서 사퇴를 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퇴를 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안 했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만약에 사퇴를 했다면 아니, 정무직은 내가 사퇴했다고 밟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다. 무슨 뭐 공무원처럼 뭐 사표 내고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서툴어. 아, 팩스로 보냈건 전화로 했건 언론에다 발표를 했건 이미 사퇴하면 끝이다. 사퇴했어요. 그럼 또 나경원. 그럼 사퇴하면 바로 기후대사는 가지고 있어요? 사퇴하면 출마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이라고 하면은 유승민 민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당심을 가지고 있는 나경원은 미래예요. 그러니까 주저앉지 말고 여기서 대표로 나가야 돼. 그래야 대통령 후보가 되건 서울시장 후보가 되건 설사 대표가 떨어지더라도 정치적으로 성장하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집단 린치를 당하면서 어쩐지 못 나올 것 같아요. 아, 정치 원로로서 충고는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될 당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치 현실로 보면 못 나올 것 같다. 정치 현실이
저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네. 윤핵관들이 나서서 집단 린치 정도 집단 린치를 가하는데 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까?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도 네. 당신 싫어 대통령이 싫어하니까 빠이빠이 해버리면 못하죠. 아. 그래서 나는 지금 중대한 시험대에 예. 유승민 전 의원도 나경원 전 의원도 서 있다. 이 극복을 하고 예. 도전을 하면은 승리하건 실패하건 미래가 열린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나는 국회의원 공천도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나경원 전 의원도? 네. 네. 근데 도전에 서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도 도전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이렇게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배제되는 과정들을 국민들이 쭉 봤고요. 그 다음에 당원 100%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결선투표. 예, 결선투표. 유승민 전 의원을 배제하는 듯한 인상. 그 다음에 권성동 어떤 출마 조정 같은 그런 분위기. 그리고 김장년대. 그 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을 배제하는, 아까 뭐 집단 린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이렇게 대통령이 되면. 무서운 분이에요. 무서운 교통순경이에요. 교통순경, 무서운 네. 교통순경이다. 아, 걸리면 착착 그어버리잖아요. 근데 본인의 그 어떤 영역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오히려 정치적인 영토 이걸 협소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딱 검찰총장 하듯 대통령을 하시는데 네. 지금 취임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힘이 있죠. 또 1년이 안 돼서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명하는 내 말을 잘 듣는 내가 공천하라고 하면은 말을 들을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겠다. 이러면 당내 민주화가 안 되는 거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쇠퇴를 시키지만은 국민의힘 당내 민주주의도 없잖아요. 국민의힘에 국민은 없고 또 당원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만 있다. 대통령의 힘이죠. 그럼 결국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되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유리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당심과 민심에서 지지를 못 받고 있잖아요. 아주 밑에 바닥에 있잖아요. 바닥은 아니고 뭐. 어? 바닥은 아니에요. 아니. 유승민, 예. 민심, 예. 김기현. 3, 4등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선거의 3, 4등은 져요. 아 그렇죠. 1등만 네. 이기는 거예요. 네. 민심은 유승민, 당심은 나경원인데 네. 윤심을 이 두 달 사이에 어떻게 윤심이 바뀌느냐. 제가 모르죠. 윤심도 바뀔 수 있다. 윤심도 바뀔 수 있어요. 김기현 의원이 제대로 치고 나가지 못하면 그렇죠. 윤심도 바뀔 수 있다. 잘 봐야 돼요. 예. 나는 윤상현 의원도 잘 봐라. 그분 능력이 또 보통 사람이 아니야. 예.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누님,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형님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또 두드러지게 뭐 친윤 같은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예. 두고 봐야 돼요. 언제 김기현 당대표 후보가 친윤이라고 했어요? 아 친윤은 권성동, 장제원 아니었어요. 이철규. 그랬죠. 그런데 권성동도 너 하지 마. 딱 가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분이라니까요. 관저만찬 이후에 지금 이렇게 스토리가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국민은 네. 민주당과 협치를 해서 관저에도 이재명 한번 불러서 봉해줘라. 안 하잖아요. 그건 필요 없다. 윤석열 사전에는 협치 필요 없다. 과거에 내가 협치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 근데 중대선거구제 들고 나온 거는 그걸로 협치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중대선거구 나도 주장을 하고 이번에 광주에 가서도 그러한 주장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상당한 언론 보도가 많던데요. 예.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안 됩니까? 수도권 의원들이나 네. 호남 의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그리고 아니, 국민의힘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이 얘기했는데도 앞서서 반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을 지향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화두를 던졌지만은 그것도 안 되는 것 아닌가. 예. 이해관계 때문에 나는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 계속 주장을 해야죠. 방향성은 그 방향성이 맞다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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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 그 다당제가 되고 방법론은 양당제의 폐해가 예. 가시고 지역 구도도 가시고 다당제화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면 어렵죠. 국민의힘과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지금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합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제도는 뭐라고 보세요? 그게 지금까지 보면은 없습니까? 결국 기득권 차지해요. 결국 기득권 차지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진짜 국가나 정부나 정당이나 기업이나 개혁과 혁신을 하지 않으면 미래로 갈 수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정치 폐해가 뭡니까? 양당, 극렬한 대립, 네. 분열, 또 지역 구도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로 과감히 가자. 네. 그래서 제가 광주에서도 호남이 손해가 나더라도 가자. 우리나라 정치 발전과 개혁을 위해서 광주에서부터 가자. 하니까 반응은 좋은데 네. 왜 우리가 손해보냐.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는 호남은 28석이에요. 네. 영남이 65석. 네. 수도권이 121석인데 또 다음 총선 때 보면은 인구가 줄어서 아마 25석으로 줄을 거예요. 그렇겠네. 25석 몽땅 먹어봐야 300석 중 소수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해서 영남 65석 중 중대선거구를 하면은 민주당이 몇십 석 가져오면은 일트라도 이익 아니냐. 예. 그래서 지역 구도도 타파하고 또 그 대신 다당제가 되기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내려주면은 아. 정의당도. 그러네요. 이런 게 될 수 있다. 아. 협치가 될 수 있다. 지금 대통령이 협치한다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안 해버리니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문제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이재명 대표 불러서 관저에서 밥 먹고 포옹하면서 협치합시다. 예. 그 사법 리스크하고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고 예. 어? 하자. 이렇게 하면은 풀리는 거예요. 나라가. 대통령이 안 한단 말이에요.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서해 그 피격 사건 오늘 저 서훈 전 안보실장 보석신문 아닙니까? 보석신문이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법부에서 좋은 판단을 해주고 좋은 판단을 남북관계를 예. 위해서 서훈 같은 그런 자산은 지난번에도 국익 차원에서 말씀하신. 국가 예. 차원에서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사법부가 보석 허가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제 재판 문제도 질문하시겠지만은 예. 아니, 저는 그 전까지는 예. 보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1분